백봉오골개 지금 어제 태어난 두 마리까지 해서 네 마리죠, 전부. 지금 어제 태어난 병아리들에 맞춰서 그 온도를 설정했어요. 36.4도, 82%. 36도로 해도 되는데 우선은 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조그만 녀석. 저 녀석이 마지막 태어난 녀석이죠. 어제 저녁 때. 오후에 태어났죠? 완전 저녁은 아니고. 얘네가 지금 5일째 돼가죠? 백봉올게. 얘네가 지금 5일째 돼가고요. 지금 물도 마시고, 어제 아침에 태어난 녀석은 물도 마시고 있죠? 근데 마지막 태어난 녀석이 약간 작죠? 걔가 제일 작네요. 저 뒤에 있어요. 작아요. 아, 어제 태어난 녀석이 이 녀석이네요. 이 조그만 녀석. 좀큰 녀석들은 나흘 된 거고요. 저희 작은 녀석은 어제 태어난 두 마리고요. 엄청 작답니다.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제일 작죠? 작아요. 여기 보세요. 얘가 제일 튼튼하죠. 그래도 모이도 먹고 조그맣죠. 조그만. 쟤는 어제 마지막 태어나서 아주 작아요. 그리고 발도 까맣고 몸도 까만 백봉오골개란다. 귀엽죠. 모이를 제가 바닥에 조금 흩어놓고 응가 하면은 휴지를 조금씩 접어서 놓고 있어요. 새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다른 그 제가 그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드리기로 했거든요. 갈 때까지. 아무튼 부화는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어미나 수탉이 부화에서 낳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근데 부화기에서 부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병아리마다 소리가 틀려요. 병아리 종류마다.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게 병아리 청개, 오골개, 얘네들 소리 다 각각 틀려요. 새들도 소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소리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물론 삐약삐약은 똑같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우는 소리, 그런 소리, 새소리를 내는 건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얘네들도 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어제 태어나서 아주 약하죠. 근데 이제 내일이면 괜찮아질 듯해요. 같이 어울리기도 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누워서. 아직은 병아리라. 감사합니다. 활동감이 좀 있죠. 보는 맛이 좀 있죠. 내일이면 좀 또랑해져요. 어제 늦게 태어나서 얘는. 고르네요. 털을 골라요.
아고 귀여워라.